사실 만나보고 싶습니다. 본인부터 자신을 넘어야지 남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한없이도 냉담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자라고 늘 생각해왔고 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운인 것 같고요. 그것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꼭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승엽 선수님의 말씀대로 타인의 평이나 남과 비교하는 자신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비교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지키시면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. 한 10년 정도 버티면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 직종에서 10년 정도를 지긋하게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. 미래에는 계속 변화가 있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기대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강한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성장을 하려면 굉장히 몰입이 필요하고 몰입을 통한 압축 성장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점핑할 수 있는